스피드 종목 10, 10가지 종목 먼저 확인해보겠습니다. 반종민 소장의 픽은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시작으로 HPSP, 폴라리스 오피스, 셀바스 AI, NK맥스 이렇게 5가지 먼저 가져오셨고 이태건 전문가의 픽은 솔트룩스와 코어라인 소프트, 뉴로메카, 제우스, 캠트로닉스 이렇게 10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자, 두 분이 이렇게 10가지 종목을 먼저 골라오셨습니다. 시청자분들 잘 보셨죠? 이 리스트에 있는 종목 가운데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에게 질문을 주시면 됩니다. 이 종목 가운데 이 종목 내가 가지고 있는데 아니면 이거 매수해도 괜찮을까? 매수가 목표가 알려주세요라고 저희에게 질문을 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과 샵 3772번 문자로 계속 받고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고 궁금증도 해결해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태건 전문가와 함께 투자 노하우를 공유하실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릴 텐데요. 지금 여기 공개된 보이시죠?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지금 딱 인식하시면 바로 이동하실 수 있는 링크가 공개될 겁니다. 링크 따라 이동하시거나 아니면 샵 3772번 문자로 이태건 전문가의 이름 세 글자 딱 문자로 보내주시면 함께 참여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태건 전문가님도 좋은 투자 노하우 많이 공유해주세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릴레이를 시작을 해봐야겠습니다. 오늘은 반종민 소장님의 첫 번째 종목으로 이야기해볼 텐데 어떤 종목을 준비하셨나요?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그 이족 보행 관련된 그 로봇 플랫폼 전문 벤처기업인데 네. 사실상 뭐 지난 8월에 그 삼성 웰스토리와 업무 협약을 좀 맺었던 것이 좀 포인트가 되지 않나 보고 있고요. 이에 지금 뭐 여러 가지 그 로봇 자동화 솔루션 도입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삼성전자가 기존에 그 제3자 유상증자를 통해서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그 지분이든 뭐든 그 투자를 좀 확대를 했었던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삼성전자와 관련된 이슈가 계속 좀 부각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뭐 삼성전자에서도 그 로봇과 관련된 그 분위기가 굉장히 좀 계속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협력 가능성을 좀 두고 접근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동사는 사람과 비슷한 모습의 로봇 제품이 휴보라는 그 다족 보행 그 로봇이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굉장히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삼성에서 좀 이슈가 나왔던 것 중에 삼성 그 웨어러블 그 기술을 바탕으로 한 로봇이 그 내년에 이제 뭐 상반기 때 출시가 확정이 됐다는 점을 봤을 때는 네. 결국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이종 보행 기술을 좀 어느 정도 적용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좀 얘기가 나오곤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정확한 부분들은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그만큼 삼성과의 협력 체계를 좀 구축한 것에 대해서 포인트를 잡고 좀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네. 최근에 이제 뭐 상승 흐름들을 보고 봤을 때 뭐 최근에 조정이 나와주고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좀 매수 접근으로도 유효하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로봇주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장투비즈님이 유튜브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저의 적금 종목입니다라고 하시면서 아마 계속 쌓아가고 계신 것 같아요. 자, 좋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태건 전문가님의 첫 번째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네, 솔트룩스입니다. 솔트룩스.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금리들이 조금은 이제 하락세를 좀 보이면서 성장주들, 다시 이제 AI 관련주들이나 이제 의료 AI, 그리고 네. 더군다나 그런 종목들에서 다시 한번 저점에서 반등이 좀 나오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어요. 솔트룩스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삼성 AI 포럼 2023 또 개최를 하기도 했고 그제 같은 경우에는 오픈 AI가 GPT-4 터보를 좀 공개를 했죠. 그렇기 네.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이 AI 관련주 산업들이 다시 한번 성장하게끔 또 보여주고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이 슈팅이 좀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일전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하고 손을 잡고 이제 삼성판 챗 GPT를 또 개발을 했었던 이런 이력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에 보유하고 있었던 언어 모델인 루시아를 또 공개를 했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솔트룩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업력도 이제 24년이나 되는 업력을 보유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상장사 중에서는 원천 기술을 가장 많이 확보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솔트룩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좀 쉬어가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오지만 점진적으로 수급이 붙을 거라고 조금 보여지고 있고요. 네. 만약에 이제 삼성에서도 이제
갤럭시 휴대폰에 이 AI를 탑재를 한다라고 하면 이 솔트룩스가 수혜를 볼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땡. 좋습니다. 자, 솔트룩스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요즘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감기 걸리신 분들 많으신데 반 소장님도 재채기를 하셨는데 괜찮으시죠? 네, 괜찮습니다. 네, 괜찮으시죠? 알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 종목 소개해 주세요, 반 소장님. 예, 재채기에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올리겠고요. 저는 그 HPSP를 가져왔습니다. HPSP? 이 네. HPSP가 그 고압 열처리용 반도체 장비 전문 제조 업체긴 한데 한미 반도체가 투자를 했던 기업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한미 반도체에 관련된 기업들이 굉장히 좀 상승을 하고 있는데 네. 역시나 이 동사도 계속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 보니까 계속 이 점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고압 글로벌 독점 기술을 좀 갖고 있는데 네. 이게 뭐 주요 글로벌 시스템 반도체 제조 업체뿐만이 아니라 국내 메모리 반도체 업체에도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대체적으로는 수요가 좀 상당히 앞으로도 더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동사의 경우에는 매출 대비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높기 때문에 사실상 저는 그 매출 원가에 대해서 매출 총이익도 굉장히 좀 중요시 생각은 하지만은 영업이익을 통해서 남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네. 있어서 이 점에 대해서도 앞으로 그 재무적으로는 계속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2024년 그 신규 고객향의 매출 발생과 그 파운드리 수주 증가를 좀 기대를 해보고 있다 보니까 내년에 또 신공장이 이전이 되면서 생산 능력도 한 두 배 이상 증가를 한다 합니다. 그렇다 하면은 결국은 캐파적인 부분들이나 이런 점을 봤을 때도 내년에 좀 실적을 굉장히 좀 크게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이 기업에 대해서 좀 더 특징적인 부분들을 말씀드리자면 아람코라고 좀 잘 아실 겁니다. 그 아시아 코리아 파이낸스 디렉터로 있는 분이 지금 계시는 것도 좀 주목을 해볼 수 있는데 네. 어플라이어드 그 머터리얼즈 코리아 상무 출신이 지금 경영 총괄로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땡! 좋습니다. 자, HPSP까지 반도체 관련 종목 하나 더 소개해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이태건 전문가님의 종목입니다. 네, 코어라인 소프트입니다. 코어라인 소프트. 코어라인 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상장한 지 뭐 얼마 되진 않았어요. 9월에 상장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코어라인 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료, AI, 의료 영상을 또 제공을 하고 이런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국내 CT 분석 솔루션 분야에서는 독보적으로 1위에 또 랭크가 되어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7년 연속 국가 폐암 검진 단독으로 공급이 되면서 국가에서도 기술력을 인정을 받은 그런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한국 이제 MS죠. 마이크로소프트와 우리들 녹지 국제병원하고 또 AI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을 또 구축을 하기로 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어라인 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국내뿐만이 아니라 독일이나 유럽, 미국에도 이제 법인을 설립하면서 또 사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아랍, 에밀레이트, UAE하고 또 인공지능 솔루션, 또 에어브류를 또 공급 계약을 또 체결을 했습니다. 그만큼 기술력을 정부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고 해외 법인을 통해서 글로벌 시장에도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동에서도 공급 계약이 이루어지는 만큼 이런 글로벌적인 그리고 매출이나 실적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나타날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 외에도 뭐 이제 유럽 쪽도 이제 대형 병원하고도 이제 진단 제품 또 공급 계약을 체결한 만큼 이런 부분들 체크해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코어라인 소프트까지 종목 소개해 주셨어요. 자, 이번에는 반종민 소장님의 세 번째 종목입니다. 네, 폴라리스 오피스고요. 폴라리스 오피스. 예, 오피스 소프트웨어 쪽에 굉장히 좀 주력이 되고 있는 기업인데 다양한 소프트웨어 기술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근데 대표적인 제품으로는 그 폴라리스 오피스라는 앱이 있는데 이게 저는 굉장히 좀 많이 사용이 되고 있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앞으로에 대한 그 회원들을 가지고 결국 빅데이터화를 할 수 있다 보니까 굉장히 네. 좀 주목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뭐 작년 기준만으로 말로 봤을 때는 현재 뭐 243개국이나 뭐 1억 2천 명 정도의 그 가입자를 좀 확보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것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 용도가 좀 상당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최근에 뭐 주가에 대해서는 뭐 조정을 받고는 있기는 하지만은 그렇게 큰 걱정은 있을 것 같진 않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뭐 테슬라에 대해서도 뭐
오피스 웹 기능에 대한 연동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남아 있는데 사실상 뭐 자동차에 이런 쪽으로 연동되는 것에 대해서는 기대감이 좀 상당히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여기에 대해서도 뭐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폴라리스 오피스 웹을 좀 활용을 해서 최근에는 B2B 쪽에서도 굉장히 좀 활성화가 되고 있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뭐 테슬라 쪽에 대한 그 웹 기능에 대한 이슈는 계속 좀 더 나와줄 것 같고 이에 지금 B2B 쪽에서도 상황들을 봤을 때는 앞으로 좀 더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특히 뭐 기업 고객들 대상으로 웹 도입에 대한 문의가 계속 좀 나오고 있다라고 얘기가 들려옵니다. 그만큼 지금 현재로서는 좀 아쉬운 부분들이 주가는 아쉬운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오히려 지금은 매수 관점으로 보셔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폴라리스 OPS까지 지금 매수해 볼 만한 위치에 있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자, 이번에 이태근 전문가님 어떤 종목이죠? 네. 뉴로메카입니다. 뉴로메카. 네, 뉴로메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협동 로봇, 그리고 로봇, 산업용 로봇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이제 FMB 식음료 이제 로봇들을 또 제작을 하고 납품을 하고 있는 걸로 좀 보여지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기존의 교촌이라든지 그리고 고피자 이런 기업들에게 이 로봇들을 납품을 하기로 했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 또 교촌 치킨 또 100여 개 가맹점에도 로봇들을 또 이제 공급을 할 예정이라고 또 발표를 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제 식품업계에서도 그리고 굉장히 로봇을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업종에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로봇에 대한 쓰임 그리고 공급에 대한 이런 필요성들이 계속 대두가 될 거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뉴로메카 같은 경우에는 액추에이터를 이제 아무래도 자체적으로 조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원가 부분들이 좀 다른 기업에 비해서 좀 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런 이 로봇들의 이 핵심 부품 같은 경우를 계속 내재화하고 있고 그리고 감속기 같은 경우도 내년으로 또 이제 개발을 완료를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 좀 챙겨보시면 될 것 같고 캐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 상반기가 6,000대 내년 상반기가 12,000대 정도 더 늘릴 거라고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실적 부분에서도 1년 사이에 2배 가깝게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판단되는 부분입니다. 좋습니다. 뉴로메카까지 종목 소개를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을 넘어갈 텐데 반소장님이 이번에 네 번째로 셀바스 AI 주셨잖아요. 유튜브에서 아침 햇살님이 셀바스 AI를 추가 매수를 해도 될까요? 지금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도 괜찮은지 좀 알고 싶다. 아마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뭐 비중을 크게 갖고 계시면은 저는 뭐 가져가라는 말씀 못 드리겠는데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상황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추가 매수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뭐 잘 아시겠지만은 그러니까 AI 기반 웨어 개발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상 여기에서 지금 최근에 포인트가 계속됐던 거는 자회사의 그 셀바스 헬스케어에 따른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계속 좀 주가의 흐름들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추가 포인트가 있다면 셀바스 AI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그 최근에 그 셀바스 AI와 헬스케어가 국방부의 국군 의무사령부의 그 첨단 ICT 기반에 대해서 스마트 의료 시스템 사업에 대해서도 그 AI 의료 솔루션 공급을 좀 예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대체적으로는 저는 좀 정부와도 이렇게 연관되는 점을 봤을 때는 오히려 좀 더 탄탄하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정부 쪽에서도 그 국군 쪽에 이러한 흐름들을 좀 잡고 있다 보니까는 기대감은 좀 더 남아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지금 뭐 바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내년 상반기 때 국군 외상센터에 먼저 이제 적용을 한다 합니다. 그만큼 이게 만약에 적용이 되고 한다면은 결국은 국가를 통해서 접근 방식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셀바스 AI 쪽은 계속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뭐 지난 6월에 대규모 좀 유상증자를 실시를 했는데 그때 당시 때 청약률이 100% 이상 넘어갔던 시점을 봤을 때는 오히려 이 기업에 대해서 굉장히 좀 기대감이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AI 의료 쪽이나 신사업 확대를 봤을 때는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셀바스 AI까지 함께 확인해봤고요. 아침 햇살님 지금 추가 매수해도 괜찮은 위치다라는 의견 판단을 주셨으니까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이태건 전문가님의 네 번째 종목이죠. 네, 제우스입니다. 제우스. 네, 제우스 같은 경우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그리고 뭐 태양정지 많은 이제 사이클 업종에서 이제 제조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제우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3만 원 밑에서부터 지금 4만 원 선까지 가파르게 조금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HBM 관련주로 또 편입이 되면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좀 꾸준히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웨이퍼 한 장을 세정하는 싱글과 여러 장을 동시에 세정하는 배치 기술을 동시에 좀 겸비를 하고 있고, 이런 기술력을 갖고 있는 게 뭐 국내에서는 뭐 유일하고, 그리고 전 세계에서도 일본의 도쿄 일렉트론하고 두 곳밖에 없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술력이 시장에서도 영향력을 좀 끼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제 고객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그리고 SK하이닉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제우스 같은 경우에는 로봇 사업들도 또 하고 있습니다. 무인 카페, 작년 같은 경우에는 무인 카페에도 또 진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로봇들이 이 화장품 제조 및 포장 라인에도 또 투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난해 대비했을 때 로봇 사업들도 이제 두 배 이상 실적이 증가할 거라고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올해 로봇 사업만 매출이 100% 이상 성장할 거로 또 이제 시장에서는 또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로봇 사업에서도 땡.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제우스까지 종목 소개 받아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반소장님의 다섯 번째 종목이죠. 네, NK맥스고요. NK맥스. 이 NK맥스는 그 대다수 분들이 그렇게 관심이 없다 보니까 이제는 좀 주목을 해보셔도 될 것 같다는 네. 말씀 드리겠고요. 특히 면역세포 치료제 그 개발 전문 기업입니다. 근데 면역력 증정 측정 키트도 좀 개발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뭐 의료기기 쪽도 될 수도 있고 뭐 제약바이오 쪽도 될 수 있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이제 이 동사의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미국 그 면역 항암 학회가 있었습니다. 그 면역 항암 학회에서 그 HER2 CAR 그 하이픈 그 SNK 뭐 0이라고 하는데 네, 밑에 나옵니다. 예. 네. 예,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번에 발표를 했는데, 그 현재 개발 중인 그 동종 NK 세포 치료제에서 좀 더 그 향상된 거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러한 상황들이 뭐 지금 바로 나오는 거는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좀 앞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시점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이거는 뭐 그렇게 큰 포인트가 되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전보다는 사실상 그 지난달 그 중국의 수강그룹이라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중국의 수강그룹으로부터 대규모 투자 유치에 좀 성공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약 한 134억 정도 되거든요. 사실상 그 우리나라 국내 그 바이오 업체들 중 중에서는 뭐 재무적으로 그렇게 크게 기대를 할 수 없는데, 이번에 투자 유치를 통해서도 굉장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수강그룹을 대상으로 주식 발행을 했는데 납입일이 그 다음 달 18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체크를 해야 될 거는 그때 이제 발행을 했을 때 주당 11,280원이기 때문에 주가 현재 부담은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NK맥스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 이태건 전문가님 다섯 번째 종목 소개해 주세요. 네, 캠트로닉스입니다. 캠트로닉스. 네,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자제품 그리고 자율주행 그리고 뭐 디스플레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어젠가요? EV 핵심 원료 PGMEA를 순도 99.999 로 시생산하는데 이제 성공을 했다. 양산을 네. 가능하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어제 좀 슈팅이 나왔고요. 그리고 그 전부터 미리 시세가 좀 나타났고 오늘도 상승을 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 상반기에 양산하기 위해서 지금 고객사에게 품질 승인 작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테스트 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에는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OLED 이쪽하고도 연관이 좀 깊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라든지 뭐 LG전자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 이런 기업들에게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가 6세대 라인의 하이브리드 OLED용 이제 또 진출을 한 만큼 후공정 시각에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IT 8세대 OLED 후공정에도 시각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유는 이제 애플의 아이패드나 맥북용으로 좀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거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캠트로닉스가 OLED뿐만이 아니라 반도체 자율 중에서도 이런 사업 영향을 좀 펼치고 있는 만큼 좀 지켜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캠트로닉스까지 두 분이 이렇게 5개 총 10가지 종목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방송 내용은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가 되는 내용 알려드리는 겁니다. 최종 투자 판단과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려주셔야 한다는 것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